2010 국정감사 기간이 절반을 지났습니다. 국감에서 화제가 됐던 사안들과 지역 현안 살펴보면서 중간평가 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정준호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번 국감에서도 눈에 띄는 장면들이 많았는데요.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우리 변호사님께서는 어떤 것이었는지 또 전반적인 평가도 함께 들려주시죠. 예, 국감 현장에서 유행어는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래서 국감을 하는구나 하는 딱 그렇게 내용적인 충실한 장면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가십성 장면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미 장관을 앞에 두고 나훈아의 그 태스형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었는데요. 유튜사로 미국으로 간 강경화 장관의 남편을 두고 못 말리는 사람이라는 유행어가 좀 나오기도 있습니다. 내용적인 측면이 없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네, 김빠진 국감, 맹탕 국감 이런 이야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국감이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 역대 국감 현장에서 가장 파급력이 있었던 사건은 그 2002년도 국감에서 현대에 5천억 상당의 대북 송금이 그때 문제가 됐었습니다. 현재 국정원장으로 취임되어 있는 박지원 국정원장이 구속이 됐기도 했었고요. 굉장한 국민적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국감은 사실상 야당에게 기회의 시간인데요. 현재 국민의힘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야당에서 신청한 국감 증인 중 채택되지 못한 숫자가 1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한동훈 검사장을 비롯해서 국민의힘이 국감 현장에서 밀어붙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국민의힘이 왜 현재 지지율 답보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지역 현안과 관련된 유의미한 그런 내용들도 있었는데요. 한빛원전 3호기가 안전성 문제가 또다시 제기가 됐다고요? 예, 저도 좀 뉴스를 보고 놀랐었는데 쉽게 말하면 한빛원전에서 지금 상당 수백 개의 그 구멍이 존재를 하는 상황이고 철근까지 노출이 돼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 원전을 관리하는 한국수력원자력 사장님께서 국감 현장에 나와서 그 시공업체인 현대의 그 도의적인 책임을 언급을 했는데 법률상 어떻게 이거를 하자 보수를 할지는 언급하지 않고 도의적으로 책임을 묻고 있겠다라는 내용 좀 저도 좀 의아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빛 원전 그 단위마다 누적 손실액이 조 단위가 넘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시민단체에서는 지금 원자력 안전위원장 해임까지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지역 이슈 중에서 삼성전자 광주사 업장에서 산업재해를 은폐하려 했던 정황이 있죠. 지금 광주노동청이 조사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있던데 조직적인 산재 은폐가 확인이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예,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에서 10건의 산재가 발생을 했는데 노동청에 보고가 되지 않았다. 즉 네. 보고 누락사안입니다. 누락사안인데 광주지방노동청장 역시 국감 현장에서 그 조직적인 은폐 가능성이 확인이 된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는데요. 지금 산재 10건의 누락 보고 이외에도 약 40여 건의 업무상 질병에 대해 에서도 역시 은폐 시도가 있었다라는 지금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반울림 등 그 백혈병과 관련해서 이제 삼성전자에 이제 전력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쉽게 넘어갈 수가 없는 부분인데 개인적으로 찾아보니까 이런 산재에 관해서 보고 누락이 있을 경우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지금 뭐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다소 경하게 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좀 제도적으로 형량을 좀 손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남은 국감에서 눈여겨볼 만한 이슈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아마 오늘 저녁 뉴스데스크에 법사위 국감 장면이 반드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국감 현장에서 블랙홀로 지금 보이는 김봉현 사태와 관련해가지고 오늘 중앙지검과 주무부처인 남부지검이 이제 국감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경우에 취임 이후에 공식 석상에서 처음으로 이제 등장하는 자리라고 하는데 아마 야당 의원들의 질기고 긴 성토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준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